안녕하세요. 알토스 벤처스를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된 정인혜라고 합니다. 알토스 벤처스가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 나온 지 벌써 4년이 지났더라고요. 4년 동안 저희가 뭐 많이 바뀐 것들도 있을 거고 또는 저희의 생각들도 바뀐 것들도 있을 거고 그중에 하나가 아마 이 FMB 기업인 GFFG에 투자한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제 주제는 생각보다 앞서 말씀 주신 분들의 인사이트보다는 조금 더 말랑하고 가벼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뭐 재밌는 부분, 궁금한 부분들은 이따가 질문으로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생컨 행사의 맨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을 보니까 스타트업 빅 퀘스천이라고 이번에 써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저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토스 벤처스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10년 동안 알토스뿐만 아니라 세상도 생각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년 전에 저희 K-POP 하면 뭐 생각했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어요. 사실 그때 저희 생각해보면 거의 뭐 원히트송으로서 그 이상의 K-POP이 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금은 뭐 한나의 아이돌이 아니죠. 너무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돌들이 지금 해외에서 흥하고 있고 그리고 뭐 빌보드 차트라든지 스포티파이에서 상위 차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년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로 김치라는 음식을 뭐 띄웠을 때 이거 안 될 거야, 우리 이 음식들 외국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이에 유튜브란 창구가 생기고 먹방이라는 컨텐츠들이 생기면서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또는 도너츠, 뭐 떡볶이, 핫도그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강제로 수출당하게 되는 브랜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어떨까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요, 네, 2013년만 해도 한국에는 유니콘이라는 기업조차 없었습니다. 2014년에 쿠팡을 필두로 처음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23년 기준으로 총 22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만큼 그때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한 것들이 되고 세상도 그만큼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알토스가 어떤 철학으로 투자를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회사들 뭐가 있죠? 쿠팡, 토스, 당근마켓, 직방, 뭐 대부분 저희가 봤을 때 B2C라든지 또는 내수향 그리고 컨슈머 그리고 플랫폼 성향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대체로 모바일을 기준으로 뭐 발달한 그런 서비스들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B2C 영역을 좀 깊게 집착하면서 파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영역을 한 10년 정도 파다 보니까요. 일종의 두 가지 변화를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GFFG를 주목하게 된 이유에 앞서 그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SNS 기업들은요, 커머스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바일의 발달과 함께 같이 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SNS 플랫폼,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일 것 같은데요. 이들은요, 커뮤니티 성향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붙이는 BM으로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요, 2020년에 엄청 크게 직격타 받쳐 아이폰이 그 앱 추적금지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의 BM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인플루언서분들, 그 공구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형태의 또 다른 커머스를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 SNS 플랫폼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럼 우리가 차라리 이 커머스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커머스 기능을 붙이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 최초에는요, 저희 검색 기능이라든지 네이버 카페 또는 메일로 성장을 했죠. 지금은요 거의 쿠팡에 필적하는 커머스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SNS들은요 이렇게 커머스 펑션을 붙이면서 일관된 고객 경험을 좀 제공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커머스는 어떨까요? 그 아까 조상래 대표님이 안 그래도 그 샵 사이다 말씀 주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샵 사이다의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해외에서요, 사이다라든지 리볼브 같은 이런 패션 플랫폼들이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성향을 띄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뭐
그들의 엠베서더라고 불리는 인플루언서의 커뮤니티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들을 통해서 파티를 열거나 할인 코드를 제공하면서 또 컨텐츠를 만들고 그 팬들이 또 이 제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또 다른 SNS, 그들만의 SNS를 또 구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내에도 대표적으로 이런 곳이 있죠.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온라인 집들이라는 SNS 커뮤니티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커머스를 붙여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의 집 사이트에 들어가도 있는 게 뭐죠? 그 집들이 컨텐츠예요. 이 집들이 컨텐츠를 그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판대에 물건을 올려놔도 사람들이 와서 사지 않, 그 어떤 제품이 있는지 봐야 되고 사야 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계속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나이키매니아. 나이키매니아 어디가 인수했죠? 크림이 인수했습니다. 크림 같은 경우는 최초의 커머스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그 시장을 캐치했어요. 아, 우리같이 트렌드를 타는 어떻게 보면 커머스는 커뮤니티를 빠르게 인수를 해야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나이키매니아라는 네이버 카페를 인수하게 이르렀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가만히 지켜봤더니요. 사람들이요. 더 이상 앱 설치를 안 해요. 앱 설치가 이제 귀찮아졌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수치가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iOS와 그 구글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수치 추이를 이제 비교한 건데요. 2020년부터 23년까지는요. 대체로 굉장히 그래프가 완만해졌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뭐와 비슷한 다시 봤더니요. 스마트폰 보급률과 비슷하게 그 괴를 같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2022년 이후로 3년 동안 스마트폰 보급률이 93%로 제자리예요. 그 말인즉슨 이미 스마트폰 쓸 사람들은 다 쓰고요. 그리고 깔만한 앱은 다 깔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웹은요. 웹 트래픽은 오히려 접근이 덜 귀찮기 때문에 더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 트래픽이 더 증가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깔고 있는 앱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핸드폰 새로 사시면 까는 앱 뭐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죠. 까는 이유는 여전히 컨텐츠가 계속 생기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변화를 캐치한 거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SNS와 그리고 커머스는요. 둘 다 뭐죠?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브랜드가 플랫폼이 되려고 하고요. 플랫폼이 브랜드가 되려는 속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비교적 더 최근에 일어난 어떠한 변화일 것 같고요. 혹시 이분 아세요? 이분 LVMH 회장님이시죠? 저는 LVMH가 처음에는요.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딱 눈 한눈에 봐도 100여 가지가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브랜드 홀딩스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홀딩스들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 뭐 더한섬닷컴 같은 패션 브랜드 홀딩스도 있겠고요. 그리고 홀딩스는 아니지만 나이키도 더 이상 어떤 회사보다는 브랜드를 지향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의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은 이제 탈 플랫폼을 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아마존에서 물건 안 팔고요. 본인들이 IT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요. 과거에 브랜드들이 온라인 인터넷을 접했을 때는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기능을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적 그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용이해지고 쉬워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고객들의 데이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본인들에게 담으려는 일종의 플랫폼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플랫폼 가만히 있나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과거에 유통 업체들이 했던 방식을 어떻게 보면 답습하는데요. PB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쿠팡의 PB 브랜드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컬리의 컬리스도 있을 것 같고 무신사의 무텐다드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미 좌판대를 가지고 있고 좌판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우리 제품을 올려서 판매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우리 플랫폼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 그 저희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계속 줄어들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찾은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50년대생, 그러니까 50년세 이상의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로요, 그 한국의 IT 변화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모든 과정을 다 보신 분들이에요. 인터넷 등장부터요. 모바일도 접했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 AI 시대 챗GPT까지 다 접할 수 있는 그 모든 IT 부분에 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또 큰 장점은 뭐냐면요. 앞으로 그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돈들을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좀 봤더니요. 지금 저쪽 그래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밑에 보시면은 생각보다 즉석 가공 식품, 수익 명품, 브랜드 의류, 여행 항공권 등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 드립을 할 수 있는 것들에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IT에 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50대, 60대들이 트렌드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젊은 청장년으로서 이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할 만한 인구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FFG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 GFFG는 아까 여경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그 노티드 도넛으로 제일 유명한 홀딩스가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애니오케이션, 호족반, 뭐 키마스시 같은 한 11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F&B 기업이고요. 그럼 앞선 변화로 이 친구들이 뭘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데 이 친구들의 어떤 면을 주목했다는 건데 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계가 계속 가고 있어서 엄청 쫄리네요. 먼저 첫 번째로요.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아까 브랜드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플랫폼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내수성이 짙어요.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귀엽고 큐티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로 소구할 수 있는 것들 해외로 나가기가 비교적 용이에요. 노티드는 그런 지점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뭐 크림이라든지 그리고 또 또는 카카오 선물하기라든지 또는 캐치테이블과 같은 플랫폼과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협업하면서 야 우리도 플랫폼 플레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지점을 좀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GFFG의 노티드 도넛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은 플랫폼으로 나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을 한국에서 키우는 그런 과정을 습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노티드 도넛 가서 도넛 먹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이 스마일 얼굴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스마일 얼굴에서 더 그치지 않고요. 뭐 크림번이라는 토끼도 만들고요. 노티드 베어 그리고 호족반에 가면 이렇게 귀여운 호랑이 굿즈를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굿즈들을요. 모든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고요. 특정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되게 한정판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판매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더 갖고 싶어 하고요. 모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대기업들이 또 발을 구르게 만들죠. 대기업들은요. 본인들의 레거시한 이미지를요.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레버리지 삼아서 영하게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CJ가 뭐 비비고 호족반과 협업을 했다든지 또는 이렇게 비행기에 뭐 캐릭터를 입힌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F&B 이상의 어떻게 보면 캐릭터 드립을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지점. 이 지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노티드 도넛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브랜드 40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지점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1분 남아서 이 지점은 제가 조금 이따 질문으로 더 잡아드릴게요. 사실 왜 F&B가 이 성장을 하기 어려울까, 스타트업이 되기 어려울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3개월 내에 재방문율 높이기 되게 어렵고요. 3년 노포라고 불릴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한국의 요식업은 무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개 지점 이상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서의 프랜차이즈 또는 브랜드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한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GFFG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산들을 다 넘은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11개 브랜드에 40개 매장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지점에 왔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해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결국 본질은 맛과 멋인 것 같아요. GFFG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GFFG는 어떤 회사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 F&B예요? 요식업이에요? 라고 대답하시지 않아요. 저희 호스피탈리티예요. 저희 환대업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 만약에 제가 뭐 어딘가 집들이에 갔을 때 또는 우리 집들이를 했을 때 누가 제가 원하지 않는 브랜드의 선물을 가지고 오면 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먹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GFFG 그리고 노티드 이런 호족빵 같은 브랜드들은 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거 너무 귀엽다.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감정을 남기게끔 하는 활동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굉장히 높게 샀고 어떻게 보면 주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GFFG가 잘해서 그들이 혼자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독자분들 뭐 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도움 덕분에 이런 활동들이 다 지속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시간이 끝났네요. 사실 여기까지가 맞고요. 나머지는 다 질문으로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네.